오늘 꿀팁은 단돈 1,000원으로 제가 하는 눈썹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할 건데요, 짧은 영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꿀팁만 전달드리는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꿀팁은 단돈 1,000원으로 제가 하는 눈썹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이번 영상은 눈썹 정리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썹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눈썹 앞머리, 눈썹 몸통, 눈썹 산, 눈썹 꼬리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눈썹이 자라는 결의 방향입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해두시면 오늘 영상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준비물은 아이브로우, 눈썹 칼, 크림을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눈썹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준비해 둔 브로우로 눈썹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겁니다. 거울에 본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춰서 바라봅니다. 눈썹 정리는 정면을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하시면 편합니다. 첫 번째, 눈썹 앞머리, 콧볼과 콧망울 사이에 펜슬이 일자로 위치하도록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쭉 올라간 지점에 1cm에서 1.5cm 길게 선을 그어줍니다. 두 번째, 눈썹 꼬리, 입술에 가까운 인중과 눈꼬리 끝을 이어준 부분에 선을 그어줍니다. 세 번째, 눈썹 산. 눈썹 산의 위치는 눈썹 전체의 길이에서 3분의 2 지점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인데요, 대부분 콧볼 끝 쪽에서 눈동자 끝을 이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이라인을 빼거나 눈 뒤를 튀어주는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눈썹 산과 눈썹 꼬리의 위치가 조금 더 뒤로 옮겨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찍은 선들을 다 이어주세요. 본인이 보기 쉽게 진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정면으로 봤을 때 양쪽 눈썹이 대칭처럼 느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 완성!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눈썹 털들을 다 밀어줄 건데요, 준비한 크림을 가지고 가이드라인 바깥쪽에 발라줄게요. 크림 같은 것들을 바르는 이유는 피부 자극을 덜 주기 위해서입니다.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눈썹 칼로 살살살살 밀어주면 됩니다. 모나리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조금씩 좁혀가면서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부분만 정리를 해줘도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눈썹 정리 끝!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눈썹을 조금 더 섬세하게 정리할 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할 제품은 눈썹 가위, 족 집게 두 가지입니다. 눈썹 가위는 튀어나온 눈썹을 정리해줄 때 사용하는데요, 족 집게는 말 그대로 눈썹을 뽑기 위해 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흔적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쓰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스크루 브러쉬로 본인의 눈썹 결을 잘 파악하셔서 눈썹이 난 방향대로 빗어줍니다. 딱 빗어줬을 때 그려뒀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부분을 눈썹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한층 더 깔끔한 눈썹 연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눈썹 가위가 없을 때 눈썹 칼로 그냥 밀어주기도 합니다. 눈썹 가위까지 쓰는 게 귀찮기도 하고 이게 그냥 더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족집게는 깔끔한 눈썹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정말 막노동입니다. 본인은 눈썹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썹 모가 굵어서 까맣게 자국이 남는데 그게 싫은 분들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눈썹 칼이 아닌 족집게로 하나씩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저는 앞서 알려드렸던 기본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해놓고 추후에 생기는 잔털들을 족집게로 하나씩 그때그때 뽑아주는 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눈썹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의 지금보다 조금 더 깔끔한 인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눈썹 정리하는 거 아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평소에 저만의 눈썹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은 도대체 뭐가 1,000원이라는 거야. 미니멈이 2,000원인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 부분에 바깥쪽에 생기는 좀 너저분하다고 본인이 생각되는 부분만 눈썹 칼로 살살 밀어줘도 솔직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 칼 1,000원만 투자하셔서 눈썹 겉에 난 잔털들만 한번 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눈썹은 저도 아직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 눈썹 그릴 때 말 못하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눈썹이라는 거는 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눈썹을 정리를 해보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눈썹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꿀팁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가 궁금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만들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댓글이 있다면 그 댓글에 따봉을 눌러주세요. 아무튼 처음 하는 콘텐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우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